아이의 감정 건강 전후 아동발달에 대한 영화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영화는 다음과 같이 내레이션으로 시작이 된다. 이 아이는 로라입니다. 로라는 지금 집 정원에 있습니다. 2살 반인 로라는 밝고 활동적이었다. 사랑 가득한 부모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로라의 발달 속도에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이어지는 내레이션. 로라의 부모는 로라가 예전에서는 울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자부심이 깃든 목소리로 말합니다. 2살짜리 병원에 입원하다라는 이 영화는 심리학자 존 볼비와 사회복지사 제임스 로버트슨이 1952년에 제작한 것으로 배꼽 탈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한 로라의 파리가의 병원 생활을 꼼꼼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볼비가 설명드리려면 배꼽 탈장을 흔하게 생기는 질병이었다. 영화는 경미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8일간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2살 반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대부분 짜증을 부렸다. 영화는 로라가 보이는 불안과 초조함을 조명함으로써 아동기의 경험하는 정서적인 고통조차도 정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의 감정적인 반응에 적응한 것은 아마도 이 영화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영화는 내레이션을 빼면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로라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내레이션을 통해서 로라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가 로라를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거의 들리지 않아서 이들의 노력은 멀고 낯설게 느껴진다. 영화는 로라가 특별한 아이라는 내레이션을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바로 이 점에 집중력을 높인다. 로라는 병원 직원의 무작위로 선정한 아동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내레이터는 로라가 자신의 감정을 찾아서 표현할 줄 아는 매우 이례적인 아이라고 말한다. 특별하고 이례적인 아이는 내레이션 불안과 초조에 떠는 로라의 모습과 대비되어 로라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너머를 보도록 거부한다. 영화가 제작된 지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부모가 자신을 병원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로라가 알게 되면 분명 충격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관객은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의 관점이 제시된 이 영화는 어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워버렸다. 당시에는 부모의 병원 면회가 자주 제한되었는데 기껏 안정돼 보이는 아이에게 또다시 느닷없는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볼비와 로버트슨은 로라가 마침내 울지 않고 관심을 끌려고도 하지 않게 된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 로라가 분리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었다는 증거였다. 로라의 초조함을 드러내거나 저항하던 행동이 체념으로 바뀐 것이다. 체념으로 바뀐 것이다. 분리의 두 번째 단계인 체념은 첫 번째 단계보다도 더 위험했다. 로디라는 소년은 1에서 4세 때 병원의 기력요양원에 격리되어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에 모든 인간관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로디와 엄마와의 관계는 로디가 집에 돌아온 이후로도 2년 반이 지날 때까지 힘들었다. 로라와 로디를 비롯해서 엄마와의 분리를 경험했던 다른 아이들 역시 원래부터 불안정하거나 까다롭지 않았었다. 이들이 보인 정서적인 반응은 예측을 할수 있는 것들이었다. 정상적인 아동이라면 누구든지 그렇듯이 서서히 영향을 받을 수 뿐이다. 그럼에도 이런 변하는 아이를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기에 위험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다. 볼비의 영화 분리 사례를 좀더 나이가 든 아동들의 사례와 비교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의 대수모들은 치료 사이에 의자에 불을 지르려 한다거나 자신의 머리와 스토킹을 태우고 자신의 목을 자르는 등의 폭력성을 보였다. 볼비는 데스몬드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유아의 초조함은 애정관계의 형성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시작을 하는 보여주는 징조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런 볼비의 과감한 결론은 다양한 세대의 부모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심리학자 헤이리 헐러의 유명한 영장류 시어미 볼비의
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눈은 부모가 없는 새끼 원숭이들에게 두 종류의 대리물을 제공했다. 하나는 채소틀로 만드는 것, 하나는 부드러운 천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새끼 원숭이 절반은 채소 음모에게 부착된 젖병에서 우유를 먹게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천으로 된 음모에게 우유를 먹게 했다. 한루의 실험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실험은 전후에 새로이 등장하는 TV 시청자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다큐멘터리 영상은 큰 눈의 새끼 원숭이들이 대리모에 바싹 달라붙어 있거나, 심지어 대리모의 얼굴에 코를 비비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루가 이러한 행동을 사랑이라고 설명하자 시청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좀더 쉽게 의인화할 수 있었다. 한루에 따르면 철사 음모는 생물학적으로 충분했지만 심리학적으로 부적절했다. 새끼 원숭이들이 과장되게 웃는 입과 큰 눈을 부착한 천 음모는 원숭이와 모성애를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었다. 1950년에 볼비어 애착 이론이 발표되었을 때 할로의 실험은 이를 반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무기가 되어 주었다. 이 실험으로 새끼 원숭이들이 할로에 따르면 인간 역시 정서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대리모와 밀접한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는 가정이 입증된 것처럼 보였다. 연구자들은 철창에서 격리된 채 자라는 원숭이들을 같은 나이에 다른 원숭이들과 함께 노래방에 풀어놓았을 때 격리되었던 원숭이들이 감정 조절 능력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정상적인 사교 감정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크게 놀랐다. 볼비는 지적하나 볼 때의 도를 의지하며 위로를 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엄마다라고 지적하면서 엄마가 얻은 것 정서발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할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로의 새끼 원숭이들이 대리모에게서 필요했던 것은 따뜻함과 안락함이었다. 대리모는 우유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조차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할로는 이러한 결과는 아이 양육에는 부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남성도 미국의 여성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만큼 여성의 못지않은 매우 실질적인 신체적인 조건을 가졌음을 깨닫게 해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천 대리모가 위안과 안도감을 줄수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부모가 똑같이 그럴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할로를 제외하면 다른 누구도 아버지의 이런 양육 잠재력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 1920년대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체중과 위생 상태로 비난받았듯이 이때 어머니들도 여전히 일하러 다닌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외롭게 자라면서 이후로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비난을 받았다. 이제 이 철사 엄마들이 소홀히 한 것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정서적인 욕구가 되었다. 미국 아동 돌봄 전문가 닥터 스폭은 일하러 가겠다는 어머니의 결정은 자녀의 욕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널드 일링워스에 따르면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의지하는 이유는 양육으로 귀찮음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에 또는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유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이룰 수밖에 없거나 이루고 싶은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돌봐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은 오로지 어머니에게 달려있다는 가정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소주문부터 과잉 행동까지. 일링워스는 모든 정상아동이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문제를 지닌 아동들을 어쨌거나 비정상적이고 버릇없으며 신경증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받기에 할 사람은 대개 부모나 또 아동이 아니었다. 볼비가 지적했듯이 심지어 아무리 사랑스러움이라곤 눈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사랑과 안정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주의력 결핍 또 과잉행동 장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거리다. 정상아동의 뜻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최근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이다. 1957년까지만 해도 과잉행동은 임상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앞선 루로의 사례처럼 아동 시대의 대상은 보통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1975년 이후로 관심의 축은 소주붐이 심하고 신경증적인 아동에서 과도하게 활동적인 아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잉 행동은 정상적인 아동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1957년에 정신과 의사 모리스 로프와 에리 데노프가 제재한 것처럼 과운동성 행동 증후군은 몇몇 소수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상 지능을 갖춘 아동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동장애였다. 과잉 행동은 1962년까지 미국 아동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행동 문제 중의 하나로 여겨졌고, 1968년에 DSM-2에 등재된 이후에는 급속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되었다. ADHD라는 약은 1987년에 들어서 약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1980년에 나온 조이력 결핍장애 ADD라고 했다. ADD. 조이력 결핍장애라고 했는데, 이제 ADHD라고까지. H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이 새로운 질병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제약산업이 직접 광고 시장의 성장, 학부모 로비단체의 증가, 정상의 자기관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신의학적인 접근법 출현, 그리고 후에 등장한 아동식단에 사용되어 온 첨가제에 대한 공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역사학자 매슈 스미스에 따르면 냉전의 ADHD가 번성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키자 이 위기의 의식을 느낀 미국에서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의 과학기술이 소련과 경쟁을 쓰자면 아동 중심의 교육 구조가 부담 개선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래 머물고 있는 동안에 많이 배울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지장을 주는 아이들은 점차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기의 학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습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새로 도입된 학교 상담소의 도움으로 이 과잉 행동 아동을 선별하고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처음부터 과잉 행동은 계급과 인종에 근거해서 진단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 소수인종 집단 출신의 빈곤 아동들은 경도정신지체라는 진단을 받고 낙인 찍힐 공산이 컸던 데 반해 부유한 백인 아동들은 운동 과다증 혹은 미세 뇌기능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아이들이 똑같은 증상을 보였는데도 다른 진단이 내려졌다. 드러내놓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인종적인 발달 위기의 체계보다는 덜했지만 과잉 행동 진단 체계도 여전히 철저하게 인종 차별적이었다. 그레나다 출신의 작가 버나드 코우드는 영국에서 교육적으로 평균되어야 아이들이 다니는 ESN 학교에 흑인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다. 서인도 출신 아동들이 인종 차별적인 경험과 같은 정서적인 또는 환경적인 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과 학습상의 어려움들을 이들은 백인 교사는 외적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신 지체로 분류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세기 말무렵에 ADHD 백인 중산층 즉 정상성의 환자간 본보기로 간주되어 온 바로 그 계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ADHD 진단을 받는 것은 거의 지위의 상징인 양 여겨지게 되었다. 1997년에 한 연재 만화에서 은수저를 입에 문 백인 아기가 부모를 놀리듯이 다음과 같이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환병하고 당신의 소중한 아기가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작고 소소한 장애에 판정을 받는 것이랍니다. 전후 미국에서 아동들의 과잉행동 진단은 일종의 유행이 되었다. 단순히 신경증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도 간단하게 리탈린 처방을 받을 수가 있었다. 간단하게. 리탈린? 집중력을 높이는 각성지 일정이 리탈린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부모, 교사,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쭉 인기를 누렸다. 어쨌거나 전후의 불비의 일리머스가 장려된 사회심리학 처방과도 약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 1993년의 무렵에는 미국에서 리탈린을 복용하는 아동의 수가 300만 명이 넘었고 성인도 ADHD 진단을 받기 시작했다. ADHD 진단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초기 ADHD 진단을 옹호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60년 연대까지 과잉행동 표준 등급 척도를 최초로 개발한 심리학자 키스 코너스는 연구학자들의 행위로도 자신의 부고 기술을 쉽게 된다면 과잉행동이 과다 진단에 대한 경고도 함께 넣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러한 과다 진단을 이용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칭했다. 우리는 모두 행동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일에 익숙하다. 그리고 이따금 정신과 진단은 아주 매력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의 존재가 나쁘다거나, 그래요. 게으르지가 않은데도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의 좋은 모습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정신과 진단은 특히 유용하다. 약물은 상담만큼이나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동의 환경 관계를 탐구하던 것에서 아동의 의지하는 쪽으로 변화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변화의 또 다른 측면도 살펴봐야 할것 같다. 볼비 시대로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아동이라 할지라도 자칫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약물의 도움을 있으면 까다로운 아동도 신속히 교정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의학적인 진단과 약물 치료가 정말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 행동에 과잉 행동이나 자폐증을 비롯한 다른 어떤 이름을 붙일 때 아동의 경험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요인들은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덜 해오던 대로 하면서 그게 약물이 되었던 심리 상담이 되었던 계속 의존하려 될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맞게 하고 학습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아이에게 리턴을 먹이기가 훨씬 쉽다. 인종주의가 우리의 제도화된 구조를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흑인 아동에게 교육적으로 평균 미달이라는 딱지를 붙이기가 더 쉽다. 물론 고통받는 아이들과 애쓰는 부모들은 약물이나 심리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회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리탈린.